특성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진행자의 권한으로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반주로 하실 겁니까? 네, 무반주로 또 감동을 주신답니다. 예, 자 우리 윤종태 선생님 그리고 장기녀 사모님 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부탁받아서 악보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멋진 반주에 못 맞춰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부탁받아서 준비를 잘해서 불러드려야 되는데 평소 실력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엠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반주 없이 하거든요. 예. 예, 제가 항상 학생들 자신 있게 가르치시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떠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 무척 즐겁습니다.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 속에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 사모님께서 투병 중이신데요.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1기 성경 세미나 마지막 강의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포 속에 계셔서 우리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생명을 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인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꺼져버렸던 T인파고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살아나고 세포들이 재생하여 정말 마비가 풀리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생명이 참으로 생명답게 저희들 유전자 하나하나를 미토콘드리아 하나하나를 감싸며 켜주며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어느 다른 신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사랑이다. 가장 파장의 에너지가 제일 높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것보다 낮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차원이 낮은 사랑은 생명이 될 수는 없다. 창조,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섬기기 위하여 사랑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 죄가 많은 곳이라면
결국 생명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더 부어주시는 분이다. 왜? 더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나쁜 놈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 이런 얘기는 생명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도덕 차원에서는 착한 놈을 더 은혜를 주고 나쁜 놈은 뭐요? 벌을 줘야 되는 이런 도덕적 차원의 사랑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사단의 세상은 완전히 생명 시스템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든다 하면 전부 뭐예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상주고 악한 사람은 뭐예요? 벌주는 그런 사단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라는 분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말과 선택의 자유라는 말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 그럼 전지전능 그러면은 거기에는 상당히 독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선택의 자유는 날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전지전능인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지전능성은 독재성입니다. 하나님 왜 그걸 못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 죽였는데 왜 가만, 그걸 사람 죽, 맨날 죽이도록 가만 놔둬요. 전지전능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성과 도덕성이 합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반하나님적이 되어버립니다. 반생명적이 되어버립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것도 이 예수라는 신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른 신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신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할 수 있는 신이야. 선택의 자유를 피조물들에게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은 이건 대단한 능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재적이라서 선택의 자유를 허락 안 하고 안 돼, 잘라버려.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뜻을 선택을 해서 일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견디며, 그 능력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독재성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왜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독재성을 초월한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의 능력, 전지전능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사랑할 때 독자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버리면 돼.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 선택권을 주는 그것부터가 힘들고 또 좋은 오면은 일일이 이 아버지의 뜻과는 뭐요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도 이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래 선택의 자유를 준다 할 때 그거야말로 진짜 차원 높은 뭐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라야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가면서 세뇌가 되어버렸냐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선택권을 줘가지고 뭐예요? 잘못돼버렸는데 뭘 그게 뭐 사랑해. 우린 항상, 출세했냐? 좋은 학교 갔냐? 병 들었냐? 안 들었냐? 영원한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항상 지금 이 인생에서 편안하게 사느냐? 비참하게 사느냐 이것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네, 이게 참 풀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은 듣고 나면은 또 본래 자리로 어떻게 해요? 획획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듣고 자꾸 내가 다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면서 결국 이런 사상이 성경 사상이 내 것이 되려면은 결국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좋다. 좋다. 해봐라.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하면 안 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상대방은 뭐예요? 이거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좋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는 초래될 모든 뭐예요? 문제점, 손해 이런 거를 이미 뭐예요? 각오해야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자식이, 이 상대방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야 사랑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벌이겠대. 그런데 여자가 사업에 대한 눈이 더 밝아. 여자는 남편을 잘 알아. 약간 모자라.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했다가는 뭐예요? 망하게 딱 돼 있어.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이혼해라 이럽니다. 쪽박 차기 전에 뭐예요? 이혼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남편보다는 경제적인 뭐예요?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경제적인 어떤 면을 생각할 때는 이건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실패할 경우는 가치가 뭐예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쪽박을 뭐요? 안 차지.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더라도 박광식이 하나가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을 자신이 즉 각오를 하고 박광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감동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의 모든 실패를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막대한 뭐예요? 손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는 거죠. 뭐까지도 박광식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진다. 그런 놀라운 사랑. 이라야 생명 에너지가 있다. 주파수가 뭐예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다. 그치? 그것을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장, 그런 에너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일 수 생명 에너지일 수 있는 이유를 대라. 그래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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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쭉 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은 드디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 여러분이 그거나 그런 사랑은 아무래도 뭐요? 아닌 것 같아. 루스벨처럼. 그렇죠? 루스벨은 영원,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살고 뭐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거부해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선택의 자유 때문에 자유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요? 이게 아닌데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루스벨은 거기서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곳은 천국일 수가 뭐예요? 없다. 왜? 이곳은 나중에 뭐가 될 테니까?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왜? 선택의 자유를 줘놓으면 중구난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쁜 놈이 와서 자기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오른밤 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둘 이거 가지고 안 되나 이거야. 오른밤을 치면 적어도 오른밤은 쳐야지.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라 말이야. 누가 죄를 짓거든 계속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하늘 정부의 뭐예요? 통치자인데 이 정부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게 합리적이 아니야. 합리적이야. 우리의 합리성을 하나님께,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하고 이 생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혼란이 생기면은 서로 죽이고 하는 비참한 사태가 뭐예요? 벌어질 거라는 것을 루스벨 딱 보니까 알겠거든. 그래서 루스벨은 뭐예요? 나는 또 다른 정부를 세우겠다. 어떤 정부냐? 이 정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정부예요. 딱 조직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한계선을 끌어놓고 그어놓고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천사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사형? 감옥에 넣어. 이래가지고 유지될 수밖에 뭐예요? 없다 하는 것을 루스벨은 그때 이미 생각을 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른 정부를 세우고 싶으면은 한번 세워 봐라. 네 정부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정부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참 하나님도 참 멋진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곁에서 뭐요? 그러니까 루스벨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미리 뭐요? 알았어요. 알고 반역한 거지. 그렇잖아요. 왜?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지 뭐요? 않을 테니까.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루스벨은 그게 비합리성이라고 그게 바보 같은 거라고 이해한 거야. 무엇이 다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벨은 자기 차원에서의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생명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제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일까? 루스벨 쪽이 훨씬 도덕적이지. 왜? 나쁜 놈은 탁탁 치고 착한 놈은 뭐예요? 상주고 하니까 도덕적인 정부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 쪽은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줘. 도덕적이요? 비도덕적이요? 비도덕적이죠. 어느 쪽이 생명이요? 이제 구분이 됐습니까? 예? 이해가 좀 깜찍하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아야 이 생명이 넘쳐. 아시겠어요? 헷갈리는데. 누가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대답 못하면 질문한 사람이나 대답 못한 사람이 똑같아. 아시겠어요? 잘난 척 하지 말았고. 자.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루스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을 하면은 다 될 것 같은 뭐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인간 세계 세상의 대부분을 지배해온 이 세계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해온 뭐예요? 그 사상이야. 왕이 맨 꼭대기 한 사람이 뭐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조절하는,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 차원에서 결국은 중세 뭐요? 암흑시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의 GNP는 형편없었어. 요새 GNP가 한국 GNP가 2만 불이라면 그 중세시대 GNP는 1년에 2만 불에 비교해서 요새 돈으로 뭐 60불밖에 안 됐어. 그냥 막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평균 수명이 뭐예요? 30대 중반이야. 그냥 인간 쓰레기지. 그러니까 결국 왕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통제해가 조절해서 온 결과가 중세 암흑시대였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누구의 시스템이요? 그 루스벨의 시스템. 루스벨 하나님이 루스벨 보고 실험해보라. 그럼 실험해보라는 자체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실험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아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이제 잡혀가지고 수용돼가지고 지금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모태교인이야. 무조건 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 잡혀오게 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뭐요? 깨서 실 가서 다 죽을 거라. 근데 이제 벌써 옆 동에 있는 사람들 다 끌려나와서 깨실 가서 다 죽었어. 근데 이 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한 이틀 후면은 우리도 다 뭐요? 이제 깨서실로 갈 차례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예를 들어서 한 150명 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한 동에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데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안에서 아 하나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서 저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깨서실로 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없다. 그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랬다가는 그 안에서 뭐예요? 몰매 맞아. 어디 하나님이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수기를 쓴 책이 있어요. 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고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도덕성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는 분은 뭐예요? 아니야.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도덕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스실로 가서 다 죽게 하느냐 말이야. 생명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왜? 이 사람은 지금 내일 내가 가스실로 가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있고 나는 결국 뭐예요? 결국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메시아가 올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는 도덕성 가지고 지금 내가 죽는 거 가지고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계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일 깨서실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아침 해가 쫙 그래서 그 뭐 창문도 신통찮은데 그 판자 틈으로 빛이 들어오게 한 가닥 햇빛이 이분이 그 보면 해가 바짝 역시 해는 천년 전에도 있었고 뭐예요? 네.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뭐예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렇게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사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이 밥을 굶고 고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하냐고 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기복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주고 못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못 살게 한다는 그런
기복신앙적 사상에 우리가 철저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니게 그 돌에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 가늠한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산돌이라는 말은 생명의 돌입니다. 예수님 별명이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 뭐 이런 산돌 혹은 반석, 예수님은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배워보면은 하늘에서 또 돌이 또 날라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속에는 또 참 멋진 의미가 있어. 뭐냐고 하면은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 목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 속에는 이게 참 아름다운 뜻이 들어있는데, 네가 때려 죽이라, 네 주먹을 가지고 때려 죽이라, 목 졸라 죽이라, 몽둥이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필이면 뭐예요? 돌을 던져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던지라 이 말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으면 그 죄인은 뭐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망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사망이죠. 그런데 돌을 던졌을 때 그 예수라는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뭐예요? 예,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순간에 뭐예요? 깨달았어. 아, 다윗에게는 생명의 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돌은 뭐예요? 죽이는 돌이었어. 아시겠어? 그렇죠. 그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뭐예요?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빠져서 죽어 있는 너희의 형제를 예수를 던져서 그 예수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게 하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네. 참 성경이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름다운 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스테판을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사울에게는 스테판이 이단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단을 믿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돌로 쳐 죽여. 죽였는데 스테반은 죽으면서 그 사울이 던지는 사망의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스테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죽이는 돌을 던졌고 스테반은 무슨 돌을 던졌어요? 살리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광채가, 그 광채는 누구의 광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께서 확 비춰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빛이 너무 들어가면 사람이 광채가 나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세부치에다가 에너지를 열을 적당히 하면 이게 벌게지지 않죠. 되게 세게 열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광채가 나. 벌게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부치가 변하는 거 아니죠. 쇠는 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몸에서도 광채가 나게 돼 있습니다. 뭐를 많이 받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아. 네. 왜냐하면 광채가 난다는 것은 광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광자가 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바르면 전자가 큰 속도로 돌면서 전자의 궤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자기의 본궤도로 내려오려고 할 때 그 남아 돌아가는 그 받아서 그 본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렸던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광자거든요. 그게 빛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끼리 연애만 할 때만 해도 뭐요? 얼굴이 광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채가 날 수밖에 뭐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아마 석가모니에게도 광채가 뭐예요? 났을지 모르고, 왜 스데반에게도 광채가 났는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거의 뭐예요? 생명에 가까운 사랑, 대자대비를 가르친 분이니까. 네. 과연 석가모니 선생님이 나중에 부활을 하실는지 하실지는 그때 뭐예요? 가봐야 알아. 그때 가봐야 알아. 과연 공자 선생님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그건 아무도 몰라. 그저 유교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과연 성령, 그 하나님의 파장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도덕보다 더 뭐요? 차원이 높은 생명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예수 예자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도 성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즉 성령이 와서 그런 사랑을 얘 가르쳐 줬을 때 그거 도덕적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아니죠. 도덕이 생명보다 더 좋고, 그거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문을 딱 닫고, 그럼 유교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절에 석가 선생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석가 선생님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야? 저기 사람들이 저 앞에서 절에 샀네. 저기 누군데? 저 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절에 사? 왜 석가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오면 막 이래서 하면은 쟤들 왜 저럴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그래서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쫙 나갈 때
사울은 드디어 무슨 돌에 맞았어요? 생명의 돌에 맞았지. 예. 자기는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돌 던져요. 전망은 뭐예요? 부디 사시오. 누가 더 세요? 기싸움에 스테반의 사망의 사울의 사망의 영이 사망의 파장이 스테반의 생명파에 꿀렸어. 꿀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사울이 모텔 방에서 자는데 혼란스러워 죽겠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스테판이 믿는 여호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려. 아마 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눈만 감으면 누구 얼굴이 나타나? 스테판이. 제가 스테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죽는 겁니다. 생명적으로 죽으면 그렇게 죽죠. 도덕을 초월해버려. 원수도 사랑해. 그래서 사울이 스테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요? 예수의 얼굴이지. 사울이 전혀 생명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 틀린 놈은 벌 주고 옳은 놈은 뭐예요? 상 준다.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있는데 자기 것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다 품는 그 사랑을 보고 드디어 사울은 그래 스테판의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헷갈렸어. 그래도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게 있잖아. 그렇죠? 내 일평생 출세를 이거 가지고 출세한 거예요. 사망의 돌 가지고. 이거를 보게 한다면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게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려. 눈앞이 캄캄해. 그래서 예수인가 아닌가 네. 이 가지고 신경이를 밤새도록 하다가 드디어 그 다음날 어디로 가게 돼 있었어요?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게 돼 있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가서 또 예수 믿는 놈들 뭐예요?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꿈만 하거든. 거기 가서 또 돌로 쳐 죽이면 또 스테반 같은 놈이 뭐예요? 또 나타날 거야. 가야 되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이러다가 스테판 생각에 하나 예수님은 뭐요? 뭐 하고 계세요? 스테판아, 나를 선택해라. 나는 사울아, 나를 선택해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스테판을 죽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스테판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에 의하면 죽여도 사랑해. 예수의 제자 스테판을 죽여놓고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거의 불가능해. 그러나 사울은 이미 스테판의 얼굴에서 예수를 본 거야. 그래 내가 스테판을 죽였어도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뭐냐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 죽였어. 죽였어. 그래서 죽여놓고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저 죽은 아들을 대신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박광식이라는 아버지는 뭐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고 상군어를 내 새 아들로 삼겠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 네.
생명의 사랑. 그렇게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가능한 만큼 뭐예요? 한번 실천해 볼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네. 자, 이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 너는 죽어.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비참해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 때문입니다. 루스벨에게 준 뭐예요? 선택의 자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루스벨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뭡니까? 루스벨은 하나님한테 뭘 보여줘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뭐요? 있다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루스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루스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과 루스벨의 크기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의학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단에 귀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중세 암흑 시대에 그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가난에 쪼들리면서 이거는 막 가난이 정상이야, 그렇죠? 가난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대물림 한 가난이었기 때문에. 전부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다가 언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 조금씩 나아졌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불란서 혁명입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족들, 그 다음에 교권, 그렇죠? 그 교회, 왕족,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 귀족들, 그 다음에 뭐 사제들. 응? 그렇잖아. 그러면 일반 백성은 뭐예요? 죽자고 농사 지어가지고 뭐예요? 세금 내고 쫄쫄 굶고 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부터 일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그래서 그때 불란서 혁명 때 내건 그 슬로건이 뭐예요? 자유,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을 인간끼리 사랑하자 말이야. 왜 인간을 노예로 삼냐? 아시겠어요? 그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혁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아, 맞는 말이야. 이상향. 맞는 말인데. 그 혁명의 근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예요? 부인하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락시켜가지고 심지어 뭐요? 뭐 면제부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게 뭐야?
교회에서 탁 뭐요 뭐 하나 뭐 상장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거 한 장에 뭐요 150만 원이다 말이야. 이거 150만 원 내고 이거 사면은 네 죄는 뭐요 사해진다. 이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거 안 살 수도 없고 사자니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를 뭐요 타락시켰어. 누가? 소돔이 배후에서 타락시켰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요? 일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판단했으니까?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배웠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교회를 볼 때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뭐요? 타락했으니까 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뭐요? 아니다. 그래서 왕족과 사제들을 정죽인 거예요, 그때. 그래 놓고 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뭐요? 없다. 저런, 그 하나님이 만든 교회가 저 모양이라면 저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은 없고, 우리에게 자유, 평등, 박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없었어.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니까 무조건 하고. 누구든지. 네. 여러분, 이상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무신론자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게야 본래부터. 그거는 굉장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럴 수가 뭐예요? 없었어. 그럴 자유가 없었어. 나는 무슬림. 하나님 어디 있어? 우기지 마. 그럼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있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뭐 덕분에? 불란서 혁명 덕분에. 그래서 사단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목표 한 바를 이뤘습니다. 이 세상에 거의 과반수 이상을 뭐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네,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없거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국가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점점 하나님이라는 하자를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뭐예요? 쓸어버릴 공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뒤에서 배후에서 쫙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진짜 공부하면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진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결해서 무슨 주의를 만든 겁니까? 자본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사단이 이제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그래, 너는 하나님 믿고 싶거든, 뭐요? 믿어라.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다. 이래가지고 양극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마음대로 벌어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 응? 그럼 결국 누굴 믿는다는 걸 다 알았어. 인간은 뭐요? 본능적으로 돈을 따라간다는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 절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뭐 적당히 서로서로 잘 나눠 먹고 자유 평등 박애를 즐겨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뭐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게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이 공산당이
그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역사상 뭐예요? 위대한 일이요. 그 넓은 대륙을 뭐예요? 완전히 통일했는데, 공산당이 통일했는데, 이게 그냥 힘으로 가지고는 통일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제가 쭉 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장개석이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장개석 정부는 타락한 정부예요. 그렇죠? 타락했는데 장개석이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그렇죠? 그런데 모택동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 평등, 박해야. 그 당시에요. 청년 공산당원들, 순수 공산당원들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옷 벗어 주고 돈 가지고 주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온 중국의 그 불쌍한 농민들이 뭐예요? 누가 정권을 잡아야 돼?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통일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의 힘이었습니까?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농민들, 뭐 노동자, 농민들 뭘 알아? 그리고 그 당시 공산당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헌신적이에요. 박애정신. 봉사하면서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이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면 이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거의 바닥을 치고 러시아도 소련도 바닥을 치고 해가지고 드디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서방에서는 막 돈 벌어서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하니까 뭐 자유시장경제. 자유.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뭐예요? 자유 시장 경제가 뭐예요? 더 우수하다. 우수. 골바초프가 그걸 깨달은 그래서 페로스트로이카 개방하자.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만든 것도 누구요? 사단이요. 자본주의를 만든 것도 뭐예요? 사단. 하여튼 우리 우민들은 사단의 손에 뭐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남한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를 뭐예요? 전부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우민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이 백성들을 그저 잘 그냥 밥 굶지 않고 뭐예요? 그저 일 열심히 하고 그저 잘 먹고 뭐예요? 잘 살도록 그렇게 적당히 잘 살도록 해주고 이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산업이 너무 발전해도 지구 온난화가 더 뭐예요? 촉진되니까. 그런데 그냥 경쟁하도록 나오면은 자기들끼리 다 공장 세우고 해가 지구 온난화가 뭐예요? 오염이 더 많아지면 이게 안 되니까 요거를 통제를 뭐예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각 나라마다 다 나뉘어서 어느 나라가 잘 사냐 하면 이건 통제 불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부터 깨달은 엘리트들이 있어. 정치가. 엘리트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모여서 이거 우리 궁극적으로 다 합쳐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만든 조직을 프리메이슨이라는
자유석공 조직이라고. 프리메이슨. 예, 프리메이슨. 예, 프리메이슨이라고 조직. 그 조직이 지금은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예. 프리는 자유, 메이슨, M-A-S-O-N, 석공이라는 말이 메이슨이야. 왜 석공이라는 말이 이제 붙였나? 여러분이 이제 결국 이 생명을 알았으니까 이 세상은 생명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의 세상이에요? 사망이,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의 사단이 이 지구상에서 이상향, 유토피아를 뭐요? 건설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를 이 온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 우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잖아. 그렇죠? 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왜? 지금 체제 가지고는 지구는 엉망이 돼버려.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뭐예요? 너무 심해지고 이게 양극화 현상은 점점 두드러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고 하면은 잘 통제된 무슨 주의요? 공산주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델이 바로 어느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이 모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중국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잘 어떻게 된 거예요? 짬뽕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러시아 경제도 막 살아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세계 뭐예요? 제 1등 경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두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무엇의 폐단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폐단.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자유를 누릴 때, 이 자유가 제일 위험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욕심입니다. 그렇죠? 욕심을 한없는 욕심을 낼 자유까지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위기가 그 은행들의 뭐예요? 한없는 욕심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세상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모를지 몰라도 되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하, 자유시장 경제는 이것은 희망이 뭐예요? 없구나.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궁극적으로 위에서 뭐예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도록 지금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잡다한 은행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버립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그럼 자유시장 경제의 폐단을 극도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건이 필요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건 한국에서도 일어난 일이야.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돈을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해요? 막 찍어가지고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말입니다. 중국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는. 그래가지고 어디에도 투자해야 되잖아. 투자 대상이 어느 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미국이지. 그래서 미국 정부는 또 돈이 없는 거야.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뭐냐, 미국 정부는,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해요? 수출 많이 해요? 수입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수출을 왕창 해가지고 벌은 돈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 미국이 소비를 못해서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어떻게 돼? 중국이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서로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소비를 하게 하려면은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번 돈을 자꾸 써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물건 사라.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뭐를 써주는 거예요? 차용 증서 써주는 거예요. 차용 증서. 그러니까 그걸 미국 국채라고 그래. 차용 증서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정부는 그거 받아가지고 경기 부양책. 근데 이라크 전쟁 하는데 쓰고 뭐 이러면 경기가 부양되잖아. 자꾸 군수 물자 막 만들어내야 되고 막 그래서 막 돈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 중앙은행이 또 돈을 찍어낼 수도 있어. 찍어내가지고 경기 부양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찍어내가지고 이 사회 은행에다가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너무 싸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이자율을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도 제로입니다. 여러분. 2002년, 2003년도 제로였어. 돈 갖다 쓰라 이게. 지금 왜? 경기가 부양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막 이자 없이 막 왕창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왕창 빌렸는데 이 돈을 투자할 때가 또 있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 돈 빌린 은행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 아파트에, 미국은 아파트가 새 집이요. 우리는 그 아파트가 집이지만은 아파트는 월세집이야.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꿈이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참 미국은 단독주택을 좋아하고 한국은 아파트를 좋아하고 참 재밌는 현상이요. 이제 그래 놓으니까 누구든지 뭐 그래 놓으니까 뭐요? 주택 대출도 뭐요? 이자가 굉장히 싼 거야. 옛날에는 10% 하던 게 뭐예요? 이게 뭐 5%까지 내려갔어. 그러고 막 은행은 또, 옛날에는 집 살려면 뭐예요? 집값의 20%를 뭐예요? 내고 은행에서 80%를 대출해준다. 이제는 뭐예요? 괜찮다. 이 집을 안 낸다. 우리 뭐 전액 대출한다. 왜 은행은 전액 대출하느냐 하면은 집값이 막 너무 빨리 뭐예요? 오르니까. 왜 올라? 아무나 살 수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은 뭐예요? 계획대로 돼가요, 안 돼가요?
이래가 가다가 어떻게 거품이 뭐요? 뻥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를 벌써 2004년도부터 정확하게 이런 일이 터지 2008년경에 이런 일이 터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그 사람들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2004년, 2006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값은 막 뛰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뭐예요? 20% 안 받았대. 왜? 1년만 있으면 뭐예요? 집값이 벌써 한 50% 뛸 거기 때문에 이 대출받은 사람이 나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집만 그 담보를 한 집만 잡으면은 뭐예요? 얼마든지 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은행도 과잉 대출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올라가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다가 뭐 경기가 뭐 나빠졌다서 이자율이 쑥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집값은 뭐예요? 떨어져. 이래서 뒤에서 착 조정하고 이번에는 막 탁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장 알란 그린스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을 풀었거든. 뭐라 그랬냐? 그 사람이 이제 사임을 했어. 사임을 이제 사임을 하면서 내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 뭐냐? 은행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을 줄을 몰랐다. 저는 그 말 딱 듣고 이거는 진짜 조작한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 여러분, 은행 돈을 푸는 사람이 은행들이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을 걸 줄은 뭐요? 몰랐다고 하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잘못이 있다면 뭐요? 돈을 내가 너무 많이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싹 숨겨버리고 내가 돈을 많이 풀긴 풀었는데 그 은행들이 좀 적당히 욕심을 안 내고 빌려갔으면 이런 문제가 뭐예요? 없었을 것을 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뭐예요? 완전히 은폐. 그런데 그 그린스팬이라는 한 개인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그 조절 세력, 그 프리메이슨 세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그 사람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어. 아시겠어요? 조절하면서 왜냐하면은 지금 사단이 이 세계를 정부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가 있어. 전쟁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어. 그렇죠? 그거는 참 좋은 꿈이죠. 그렇죠? 그거는 우민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그 고상한 얘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계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단일 정부입니다. 그거를 One World Government라고 그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은 결국 도덕적 종교를 만들어서 통합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고 모슬렘이고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종교를 지금 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 통합 운동의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요? 교황 바티칸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종교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이냐, 그 문제만 남았지 원칙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뭐요?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신학자들 다 종교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돼야 된다는 원칙은 이미 뭐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통합이 되어야 되냐면은 경제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다 그 프리메이슨이 옛날부터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뭐요? 유로라는 것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통일됐잖아요. 유로. 그 다음에 이 아시아계도 돈이 뭐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틀 전인가, 이 제프리 삭스라는 미국의 3대 경제학자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합해가지고 공동통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 그런 사람들, 이 엘리트들이죠. 최고의,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은 은근히 글로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 여러분 알죠? 그게 다 뭐예요? 통화 통일로 가는 지금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래서 APEC을 만들고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를 하나로 묶고 아프리카 국가를 하나로 묶고, 그래서 미국서는 벌써 나프타라는 걸 해가지고 카나다, 멕시코, 미국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이미 해놨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치 통일을 하고 경제 통일을 하고 무슨 통일을 해? 종교 통일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그 과정을 빨리 조금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경제 위기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이 프리메이슨들이 상당히 빨리 촉진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프리메이슨 그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웬만한 지식인들이면 뭐예요? 거의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기정사실로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구석에서 뭐 꺼집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극단적인 여러 그 음모론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세부적인 극단적인 음모론보다는 이런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완전히 프리메이슨이 장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지금 앞장서서 세계 단일 정부 형성을 앞장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용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짐승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뭔지,
이거 짐승이 뭔지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막 꽝입니다. 짐승을 알려면 또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짐승이란 것은 이 사단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세운 그 대제국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쭉 내려와서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을 표상하는 종교적 형태를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사단이 전 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뭐예요? 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종교에 속하지 않고 이 진리만 자꾸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몰리냐 하면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립니다. 아시겠어요? 몰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뭐 죽인다는 말도 여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박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민족들에게 뭐예요? 아이디 그렇죠?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 말은 그 말도 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말하는 것은 사고 방식입니다. 생각, 생각 속에 그 새롭게 만들어낸 뭐요? 종교 사상을 완전히 뭐요? 옳은 사상이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표를 받다면 그러한 확신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사람들로 만든다. 그치? 이제 그게 이제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 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미국서도 이미 실용 단계에 들어가서 나는 그 칩 넣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꽂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굉장히 편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신용카드 이런 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씩 하면 다 나와. 그게 Radio Frequency ID라고 그래요. RFI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 이 ID 혹은 이러한 사상, 그 새로운 종교 사상을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뭐요? 이거 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경제권을 박탈.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뭐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지어버린다? 완전히 그러니까 통제 경제가 아니면 이런 일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경제권을 박탈한다는 말은 벌써 세계를 통합하기 전에 사단은 무엇을 쥔다는 말입니까? 경제를 쥐고 그 경제를 통제 경제로 만든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통제 경제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뭐 믿으라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경제권을 박탈하라 도리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 시스템을 쫙 해서 이상군은 이거 아무리 새 종교를 믿으라 그래도 뭐예요? 안 믿으니까 이상구 그 아이디 넘버가 몇이야? 그것만 알면 중앙 컴퓨터에 뭐예요? 이상구 딱 지워버리면은 이상구는 가게 가서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죠. 이 성경은 이렇게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후에 뭐예요? 굉장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죽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충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크게 벌리시지 않은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는 가능하면은 뭐요? 이렇게 자급자족이 많은 부분이 내가 이 사회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을 차차 어떻게 해요?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러면 앉아서 이 얘기만 하려면 뭐 한 3일 해야 되는데 방대한 양의 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거기에 관한 책들도 많지만은 그거 다 읽어보면 그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대충 요 정도만 뭐요. 이 큰 틀만 아시고 자세한 거 뭐 그렇게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부디 그러니까 결국 돈이냐 생명이냐 이게 투쟁이부터 결국 돈이냐 생명 영원한 생명이냐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냐 이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뭐예요? 뭐 우리가 뭐 먼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살아남는 사람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뭐예요? 이미 주신 생명.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생명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속에서 꼭 지켜주시고 이제 이 인간이 만드는 프리메이슨 사단이 프리메이슨들을 지켜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유토피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뭐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